나는 여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그냥 남자는 절대 결혼 안 하겠대. 여자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에서 아까 누나가 얘기한 거지. 것처럼 그냥 바로 끝난 거 아니에요? 누가 촌스럽게 결혼을 하냐까지도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이 여성분한테 가장 치명적인 거는 이제 뭐야? 설렘이 없어요. 이거 헤어지자는 뜻 아니에요? 이거는 뭐라 그럴까 그냥 사랑하지 않아. 누차 얘기하지 마. 예, 예. 여자친구에 대한 리스펙트가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사연을 보면서 느끼는 건 나이가 주는 딜레마라는 게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있어. 그래. 이 사람이 만약에 사실 좀 나이가 훌쩍 지나서 아유 뭐 결혼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고 좋으면 하지였다면 이렇게까지 막 택시비 내놔 봐 이렇게까지는 안 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29이라는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생각을 너무 오래했거든. 너무 결혼을 하고 싶어했던 친구가 제 주변에도 있었는데 결국 안 하고 못하게 된 건 모든 남자를 그런 딱 관점에 맞춰서 보니까 얘랑 결혼하면 이게 그렇겠구나. 결혼하면 이게 문제겠구나. 이렇게 이건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계속 그런 식으로 자기가 맞아.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되면 그게 결국 자기 발등을 찍더라고요. 이분께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가 아무리 삐걱거려도 1년 동안 잘 맞춰온 것 같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셨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맞지 않아요. 이분이 원하는 거랑 이 남자친구는 너무 지금 방향이 이렇게 이거야, 가고 이거야, 있고 이거 이렇게 가고 있어. 진짜 이렇게 가고 있어. 그래서 저는 빨리 정리하심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숨이 막히고 잔소리를 해대는 아줌마 뭐 설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렇게 결론이 났어요. 이 관계는 더 이상 이 연애를 지속하는 데는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럴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자가 나쁜 남자랑은 사귄다? 그리고 결혼도 감행한다? 근데 자기가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남자랑은 더 이상 만나기 힘든 것 같아요. 못 만나죠. 지금 이 남녀는 둘 다 서로 한심하게 보는 상황인 것 같잖아. 너랑 있으면 설렘이 없어. 잔소리나 해야 돼. 막 이게 헤어질 수밖에 없는 커플의 전형적인 헤어질 수밖에 대화, 없는 걸 땅이 대화예요? 알고 하늘이 알고 다 아는 상황인데 다 여기까지 알아요. 사연을 보냈다는 건 그래도 이분의 속마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남자친구가 지금이라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개과천선에서 나는 일을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너랑 앞으로 널 행복하게 해줄게를 원하는데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골라 쓰는 거다.